네, 공짜장설전 제20번째 시간 드디어 2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녹화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김용민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일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시고요. 어쨌든 뭐 네. 녹화로 보는 맛도 있어요. 네. 뭐 다양한 그래픽에 또 네. 자료들이 또 그렇죠. 추가되니까 네.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말이죠. 네. 저희가 뻘짓을 한 거 커버가 되죠. 지난 4월 10일 총선 결과를 두고 네. 여론조사 곳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네. 이번 총선의 국민의힘의 패배의 원흉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라고 해요. 그건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네. 예. 선대위원장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죠. 윤석열이야말로 진정한 민주당의 어둠의 선대위원장 1위. 네. 예. 밤의 대통령, 낮의 대통령이 있듯이 네. 밤의 선대위원장. 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요즘 지난 총선 때 그야말로 헛스윙을 날린 평론가들. 아. 한 명 한 명. 요즘 그 시리즈 하고 있지. 예. 한국의 뭐지? 한국의 뭐? 문어를 찾았어. 아, 한국의 문어. 그렇지. 문어가 생각이 안 났어. 문어는 다 맞추잖아, 근데. 네. 월드컵 문어? 네. 다 맞추잖아. 한국의 문어라고 불리는 엄문어. 아, 엄문어? 채문어. 채문어. 신문어. 신문어. 신율명지대 교수 같은 경우는 정초에 그 정권 심판론은 희석될 것이다. 이렇게 그랬었어요. 네. 예. 네. 근데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가 이어졌고, 네. 결국 국민들 절대 다수도 다 윤석열 때문에 내가 그런 분노의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하여튼 예. 15일 날 꽃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5.7%. 이야. 부정평가가 무려 72.8%로 집계를 드디어 70%를 넘어갔네요, 부정이. 이러면은요, 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이러면은 하야 하는 게 수순인데 뭐 하야 할 윤석열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하야. 아야가 뭐 뜻일까? 예. 히브리어로 회복하다. 아~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이상 네. 긴장 고조로 인해서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향 경제가 아주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 이제 오르고 되면 쓰리고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고 예. 지금 금값까지 오르고 있어요. 네네네. 예. 이란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겠다. 미국이 시기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예,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라펠 그로시 그 사무총장이 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바이든이 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바이든이 내년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재선. 그래서 이제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네타냐후 자체가 완전 그 우리나라 윤석열과 사실은 이제 맞짱을 뜰 정도로 떨기가 충만한 구구잖아요. 거기서 뭐 10만 명 넘게 지금 네타냐후 물러가라고 막 시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기소 상태예요. 네. 윤석열 같으면 겸상도 안 하죠. 기소라고 하면 일단 그래서 그런 네. 상태 인지라 지금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노골적이라 아무리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아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이제 허락을 안 하고 하죠. 뭐 무슨 미국 이스라엘 관계를 떠나서 바이든이 전 세계에 뭐 입김이 없어요. 네. 그 게다가 이 한계를 알고 트럼프가 계속 파고들잖아요. 그렇게. 나 같으면 모든 전쟁 단번에 끝낸다 이렇게. 그러잖아. 이거 환율은 어떻게 합니까? 환율도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러다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한민국이 역사상 1,400원을 넘었던 적이 세 번 있었습니다. 세 번 다 뭐 IMF 때 가면 결정적인 단지 위기 때만 뭐 외환 위기, IMF 뭐 등등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더 그런 위기가 있죠. 외환 위기, IMF 하고 네. 그 2008년 네. 글로벌 금융위기. 네, 글로벌 네. 금융위기. 그래서 그런 이제 일련의 사태들 중에서 이번엔 사실은 뭐 이 중동 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그럼 다 올라가나? 봤더니 환율은 우리나라만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그냥 뭐 오르긴 올라도 그럼. 아, 뭐 그냥 약간 좀 불똥 정도인데 우리는 뭐 거의 뭐 신나를 네. 뿌린 수준? 그래서 이건 아니, 우리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에서 윤석열을 한마디로 막 가평자수로 보는 거죠. 네. 네. 아, 이 총선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네. 전국을 다니면서 네. 마치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뭐 수조 원을 지원해 주겠다. 네. 어딘가에는 수백조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 천조 이상의 빚만 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온갖 형태로
그동안 우리에게 큰 리스크가 되는 것들이 네. 총선 전까지 다 이제 묻혔거든요. 네. 이제 튀어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카드 영수증을 청구서를 받을 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과 준비들이 필요해요. 당장 이 국가 결산 보고서만 하더라도 그게 법률적으로 4월 10일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4월 11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지금 그때 우리가 그 임광현 후보 여기 네.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4번 후보 국세청에 차장까지 갔던 그분도 56조의 세수 펑크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까보니 79조가 펑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네. 그동안 누적 펑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조차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었구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선동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진단하는데 윤석열 그 쫓아내지 않으면은 미래 없어요. 네. 진짜 큰일 납니다. 그 이준석이 요즘 하고 다니는 말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조국석 신당에 입당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탄핵 무드가 조성되면은 자기들은 주저 없이 탄핵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또 국민의힘에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옛동지가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네. 이 사실 192석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 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시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 넘으면은 탄핵 못 해요. 네.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탄핵으로 해가지고 헌재에다가 보낸단 말이죠. 지난 뭐 박근혜 탄핵할 때도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동력이 돼서 탄핵이 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최소 64석 정도가 그렇죠. 그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요. 예.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탄핵이 되면은 그 헌재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이 법사위원장 저쪽에다가 넘겨주자. 이 얘기하는 새끼가 있다면은 이 새끼가 역적이에요. 그 얘기하는 새끼 벌써 아무도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뭐 누가? 아니 뭐 어떤데? 그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민주당 내에서는 없지만 뭐 사람들 뭐 거기 뭐 조국 혁신당에 조국한테 줘야 민주당 내에서는 얘기. 없으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럼 아니 어쨌든 저기 네. 탄핵하겠다는 사람만 네. 법사위원장이 네. 돼야지 네. 저쪽으로 넘겨주자. 그 새끼가 역적이에요. 맞아요. 그 새끼가 역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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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끼가 네. 진짜. 잔존하는 수박입니다. 네. 아, 민주당 내에는 없습니다. 예, 네. 잔박이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 방송 보고 그 새끼가 역적입니다. 소리 듣고서 이제 못하겠네, 이제. 네, 네. 찾아가가지고 그 옆에다 똥을 쌀게요, 이게. 아, 진짜.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어찌됐든 이번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다시 또 재신임을 받아서 당대표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들도 오고 가고 있는데, 두 분 예.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당연히 연임해야 된다고. 연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이런 우려는 하십니다. 사실 당 대표가 네. 당 대표가 그 대선 주자가 되려면은 1년 전에 그만둬야 그렇죠. 한다. 그렇죠. 근데 당원 당규 그 갑자기 탄핵 상황이 발생했다. 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뭐 정확한 소식통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많이 지쳤다. 이건 너무 많은 적을 두고. 그게 됐다. 그래서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꺼림직하게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판을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본인이 빠지는 거는 죽 써서 캐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힘들어서 대통령 못한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되게 그 이야기의 최초의 출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무슨 뭐 방송에서 잠깐 그러니까 토로하듯이 언급을 한 거를 네. 이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들어낸 거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어떤 뭐 좀 확대 재생산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저는 뭐 힘들다고 안 할 분은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까지 힘들었던 거는 그 주변의 수박 낙엽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썩은 수박, 네. 젖은 낙엽들. 네. 네. 이것들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네. 다 청산이 됐으니까 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와 같은 그런 정말 그 마음까지 지치게 만드는 그런 부담을 질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명절 때 음식을 차리려면 겁나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막 그냥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전도 부치고 뭐 고기도 막 뭐 막 하고 뭐 잡채도 막 다 했어. 네. 다 만들어 놓고 나 피곤해서 잘래요. 네. 그러면 그냥 피곤하다는 거는 그냥 얘기한 거지. 피곤해서 자.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같이 이제 맛있게 먹어야죠. 이제는. 어쨌든 뭐 국회의장 네.
그 다음에 당 대표, 그리고 원내 대표, 네. 법사위원장까지 네. 네 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지도 굉장히 초미의. 아니 저 국회의장의 말이죠. 뭐 그냥 이 사람한테도 친하고 저 사람한테도 친한 이런 사람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갔는데 여야 합의해 와라. 이딴 소리할 국회의장은 네 이제 그냥 어디서 국회의장이. 네. 이 저 김진표 같은 역대급 최악의 국회의장이 다시 박병석 동의를 네. 얻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네. 박병석보다도 김진표가 더 요물입니다. 네. 네. 둘 다 어쨌든 지금보다 이제 세이 굿바이 했으니까는. 예, 그래서 예. 사실 뭐 지금 그 아까 뭐 그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하지만 국회의장 자리는 지금 뭐 아 추미애는 너무 좀 세서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슬금슬금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익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미친놈들 야. 예. 이게 무슨 그게 인기 투표하는 자리인 줄 아냐? 어? 아니 그 김지표 같은 사람 시켜가지고 너희들 다 질 뻔했어. 어, 다 낙천될 뻔했어. 그거 알아? 말만 나와봐. 말만 나오면 진짜 이거야말로 내가 가서 나 진짜 똥 쌀 거야. 그 앞에다. 나 오줌 싸게 그러면.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영수회담을 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총선에 패하고 나니까 모두가 다 열려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영수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내비쳤는데 영수회담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하겠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도 어쩔 수 없이 선거에 깨지고 나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겸손해진 거예요 이제. 네. 그럼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수순인데 저는 지난주 주말에 이제 그 윤석열 퇴진을 오랫동안 촉구해왔던 촛불연대에서 네. 이걸 왜 하필 민주당사 앞에 가서 여야 영수회담을 반대하는 논평을 냈는지 좀 너무 좀 뜬금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으로 가야 하는데 탄핵으로 왜 갑자기 협치와 타협 모드로 가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분노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아,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대권 주자로서 네. 그 대권 주자로서의 또 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지금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여도 이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그 협치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민생에 대한 거는 어쨌든 지금 당장 아니 뭐 탄핵이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만에 되면 그냥 뭐 아유 안 해가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그 민생의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이건 같이 이제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그걸 거부했던 윤석열이 정말 정신 나가기 때문에 그게 그랬던 거고요. 아니 저는 사실 그 대화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윤석열이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죽이려고 하는 건 뭐 그 어떤 신체적인 네. 그런 어떤 사례보다는 우리 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서비스는 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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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실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죽이려 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그 지금 8건 정도 기소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재판은 8건이 이제 나뉘어져서 3건으로 진행되는데 네. 이건 뭐예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게다가 또 재판들 보면 다 하나같이 네.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네. 죄를 줄래야 줄 수가 없고 네. 분위기로.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뜻이 이재명 아웃인데 사법부 너희들 내 뜻을 내 뜻에 반하는 판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그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과 기소에 대해서 분명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게 상생과 협치의 출발점이죠. 그냥 막연히 만나가지고 상생과 협치 안 됩니다. 알려야 될 수도 없는 거고. 예. 예. 자, 한동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를 했지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108일 만에 결국은 사퇴를 한 건데. 108명 됐는데 108일 만에 사퇴했네. 한동훈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깜도 안 드는 한동훈의 셀카 누리만 하다가 결국 다 말아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썼다가 금방 지운 게 네. 꺼지라고. 아~ 꺼지라고. 상담자 썼다가. 네. 썼다가 바로 지웠는데 네. 저 멘트는 이제 경쟁자인 한동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저기 구렁이가 한 수천 마리 들어가 있는 그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홍준표로서는 한동훈이 끝났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총선과 함께. 네. 저거는 저
윤석열한테 잘 보이기 위한. 아. 저게 바로 윤석열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음 대선 레이스에서 네. 나를 밀어줘라. 아. 너는 내가 대선 때 좀 토론회에서 심하게 깠지만은 결국 너의 형이다. 네. 나한테 그 다음을 맡기면은 내 안전 보장해 줄게. 네. 처음에 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까 여론조사 꽃을 말했잖아요. 네. 비슷한 시기에 미디어 토마토가 16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6.3%. 이건 비슷한데? 효과 비슷하지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권 내에 대선주자 1위가 유승민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저거 늘 항상 유승민이었어요. 네. 항상. 그러니까 한동훈을 꺾였군요, 한동훈을 네. 밀기 전에 항상 늘 유승민이었고 한동훈이 나와서 한동훈이 됐다가 한동훈이 그러니까. 가니까 다시 유승민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저는 안철수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뭐 아니었네요. 네. 유승민이 올랐다. 근데 홍준표는 유승민을 자기 상대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 또 홍준표가 안 보인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 와, 하나도 없네. 네. 홍준표가 안 보여서. 기타에 있네, 기타. 기타에 있네. 예. 있어가지고. 그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화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지금이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유승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절대로 유승민이가 대권 주자가 될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 예전에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께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네. 아, 의원들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밥도 안 먹는 사람이 유승민이라는 거예요. 아, 조심하다. 예. 2017년. 결격증이야, 뭐, 씨. 아,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예. 그쯤에 하신 얘기인데, 네. 그로부터 이제 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만은, 뭐, 사람이 뭐, 근본적으로 바뀌겠어요? 네. 저는 뭐, 유승민은 그 친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 대권 주자 되기 어렵고 그건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만큼 여권에 인물이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죠. 그럼 안철수인가요? 아, 저기 저 올라온 인물들은 그러니까 하나같이 정말 다 저기도 사람이 진짜 없네요. 아, 사람이 네. 없다. 그러니까 네. 사실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을 꼬아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 김용민 이사장님이 저기 새누리당에 입당. 아, 새누리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하영당에 네. 입당을 해가지고 제가 황교안하고 네. 우리 배틀을 벌여보자. 네. 방언 배틀. 제가 뭐. 봤을 때는 다시 입당을 하시는 게 더 대선 후보가 올라가면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이제 저 우리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아빠 이제 곧 50 아니냐. 네. 50에 맞게 살라고. 아. 자 더불어민주당이 아무튼 총선 승리를 했어요. 네. 대승을 했는데 그래도 숙제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이 즉 총선에서의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좀 아니 그 있습니다. 안귀리형 후보 같은 네. 경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것도 10% 이상. 네. 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사실은 네. 더군다나 도봉갑이 민주당의 텃밭이잖아요. 30년 동안 한 번도 민주당이 진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저기 이제 예전에 김근태 형님이 김근태 의장님이 네. 그 2008년에 신지호한테 졌어요. 신지호한테만 졌었죠. 근데 뉴타운 바람 때문에. 네. 네. 그때 그때만. 이번에 또 결국 부동산 때문에 네. 보이는데 네. 딴 데서 다 이겼는데 창동이 1동에서 5동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네. 한예동 빼고 다 졌어요. 거기서 뭐 몰표가 왔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은 나왔죠. 뭐 김재섭이 워낙 뭐 만삭의 부인이 뭐 그렇게 와서 뭐 선거운동을 하는 거에 뭐 이제 움직였다 뭐 등등등 있었는데. 그리고 저 지난번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네. 그 김재섭이 공천을 준 도봉구의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네. 다 당선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동안은 인재근 의원이 했었는데 했잖아요. 네, 김근태 의장의 부인. 그런데 네. 이제 너무 지역 활동이 소홀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반면에 김재섭 위원장 같은 경우엔 이 형번이 도봉갑뿐만 아니라 도봉을 오기형 지역까지 네. 다니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면 여론조사 스킨십을 잘했어요. 예, 근데 여론조사가 졌잖아 여론조사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 어떤 정권 심판론 때문에 샤이 보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얘기에 좀 솔깃해지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이번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게다가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도봉구에서 난 국민의힘 후보를 밀래 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네. 김재섭과 국민의힘은 좀 뭔가 그 관계가 네. 뭐 그 어떤 일치되지 않는 네. 그 국민의힘하고 김재섭 하고 국민의힘이 김재섭한테 공천을 준 거지만은 국민의힘과 김재섭은 다르다 이런 네. 인식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답변을 좀
회피했던 그렇겠다. 것이 아닌가. 마포갑도 좀 그래요. 마포갑도 노웅래 전 의원이 계속 오랫동안 텃밭으로 거기는 제가 좀 압니다. 네. 이 마포을은 정청래 마포갑이 네. 노웅래인데 네. 노웅래는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거의 이건 뭐 그러니까 그 토세력이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그렇죠. 아닐 정도로 노수관 의원이 5선 그리고 노웅래가 4선 거기서 네. 저 노수관 의원은 국회 부의장도 했지만 구청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노웅래 의원이 유타운을 유치했습니다. 아현. 그게 내 아현동으로 들어온 분들 상당수가 네. 빨간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야.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은 네. 네. 덩달아 또 이제 자산 가치도 키워지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노웅래가 그렇게 유치했던 뉴타운이지만은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은 마포구청장이 국민의힘이 됐어요. 마포을 정청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는데 웅래형 지역구에서는 아주 참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포구청장이 전조가 있었구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웅래 의원이 흔들흔들 휘청휘청하다가 결국 낙천이 됐는데 네. 문제는 그 지역구에 토박이가 아닌 너무 젊은 후보가 오니까 민주당은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데 별 관심이 없는 정부가 아니라 세금을 때려먹이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서 아주 참신하고 능력이 있고 여러모로 참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후보지만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죠. 예, 그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노웅래 형이 네. 선거운동을 안 했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략공천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예, 이재성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그게 제 생각에는 결국은 너무 이제 막바지에 보냈고. 막바지에. 네. 그러니까 뭐 그 김재섭은 뭐 거의 4년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 안기령은 뭐 이제 뭐 한 달 해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뭐 한 두, 맥시멈 지금 뭐 한 뭐 한 달 반 한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뭐 그 해당 지역의 토백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또 거기 오래된 사람들은 뭐 우리 지역을 좀 무시하나 뭐 이런 약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데 네. 또 민주당이 이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기 나름의 어떤 철학과 그 정책적 대안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번에 경향신문이 아주 훌륭한 탐사 보도를 했는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10개 지역구와 가장 낮은 10개 지역구를 놓고 봤더니 높은데 낮은데 각각 한 군데씩 높은 데서는 한 개가 민주당인데 그게 바로 성파병 네. 그 남인순 지역구고 네. 가장 낮은 곳에서는 10군데 중에 9군데가 다 민주당인데 그중에 한 군데가 도봉갑이에요. 이번에 또 부동산 개발에 호재가 될 만한 정책 이거는 전혀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건 먹힐 수가 없죠.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GTX나 네. 이런 것들 네. 얘기해봐야 그게 표심을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네. 뭐예요? 계급 투표가 돼버렸다. 나는 부동산 이익을 위해 뭐 누가 나오든 간에 난 국민의힘 찍을래? 나는 집이 없는 사람으로서 세입자로서 뭐 국민의힘은 도저히 찍을 수가 없고 난 민주당 찍을래. 이렇게 계급 투표가 완벽하게 고착화됐단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경기가 폭락한다는 그런 인식도 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적지 않게 국민의힘이 상당한 어떤 지분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경기도 보십시오. 와 경기도는 뭐 그러니까 경기도가 호남이 됐다는 얘기도 나와요. 네. 지금 완전히 압승을 했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 비서관실 관장할 법률 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을 폐지하고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법률 수석 비서관실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엔 사법 리스크를 관장하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거기 과연 누가 들어올까?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비서실장으로 뭐 한번평에 오른 사람 이런저런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법률 수석 비서관실로 이원무 전 후보를 내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용인입니다. 예. 사실상의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정권에서 그 민정수석 역할을 한다면은 김건희나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라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김건희, 김진우 네. 그리고 네. 저기 누구야 우리 충식이 형. 예.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네. 예? 이 사람들이 검찰청에 모여갖고 술을 마시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일 수 있는 허위진술 모의를 했다. 그러니까 저기 저 술판을 누가 열어줬어요? 수원지검이 열어줬다. 네. 수원지검이죠. 수원지검. 어떻게 그 재소자들이 저기 술판을 벌일 수 있어요? 재판장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지지사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폭로를 네. 해버린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페북에 쓴 글 중에서 네. 이렇게 노발대발한 걸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뭐 그냥 같이 모여서 역정 모의를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는. 이거 김영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예. 예. 그때 그 한만호 사장한테 네. 그때 검찰에서 초밥을 그러니까. 회초밥을 준 예. 거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연습을 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저 모해 위증을 하도록 그래서 한명숙이 돈 주었다 이거를 증언하게끔. 아 근데 말이죠. 그때 그 1심에서는 그래서 그 무죄가 났었죠. 판결됐는데 2심에서 엎어졌어요. 신속하게 뒤엎었죠. 2심 판사가 누굽니까? 2심 판사가 그 유명한 그 폼정. 아 폼정. 네. 정영식. 네. 그 정영식 지금 네. 헌법재판관으로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우리 정영식 정말 재판도 몇 번 하지도 않고 그걸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이게 법리상 말이 되는가 그렇게 말이 많았죠. 예, 3심의 그 대법원장이 바로 그 사법농단의 주인공. 그 양승태? 양승태. 예. 자, 아무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평화 경기도 부지사한테 이재명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계속해서 사법부는 검찰은 이재명을 죽이기를 끊임없이 계속 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런 민의가 확인이 됐는데 윤석열에 대한 심판으로 결과가 났는데 이재명 죽이기에 사법부도 동참한다? 저는 뭐 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한다. 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기류가 있다고 해요. 네.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내정될 사람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기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마 그 윤석열과 손절하는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뭐 그들이 정의로워서가 절대 아니고 지금까지 부역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분명히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만. 네. 본인들이 살아야 되니까는. 네. 지금 뭐 검찰은 검찰에게만 충성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윤석열과 함께 검찰이 끝도 모르게 계속해서 갔다가는 침몰. 둘 다 죽게 생겼어요. 침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작년 7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그 유명한 명품샵, 그 명품 거리네요. 예. 호객을 당했다고 예, 네. 방문했던 모습이 현지 언론에 포착이 돼갖고 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가서 물건을 샀다 안 샀다 막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명품을 샀던 걸로 샀죠. 네. 뭐 아, 저렇게 돌았는데 안 샀겠어요? 호객을 당했다고. 정보원이 둘러싸여 있는데 호객을 당했대. 그러니까요. 무려 그 거리에 있는 명품 매장 다섯 군데를 다 돌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죠. 2023년 11월 20일에서요. 25일까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 국빈을 방문했다가 그렇지. 23일부터 25일까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박람기구 회원국 대표들과의 오만찬 국경을 리셉션을 한다고 하면서 갔어요. 그 프랑스 가가지고 그만큼 엑스포 관련해서 막중한 임무와 사명을 띠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갔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뭐 했냐면요. 11월 24일 날 한 식당에서 술 마셨겠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친원 SK 회장하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하고 구광모 LG 회장하고 신동민 그룹 회장하고 재벌 총수들과 술을 마신 거예요. 아, 그리고 뭐 한국에서 마시지 해외까지 나가서 마셔. 그리고 이제 눈치를 안 봐서니까 술판이 거나기시니까 2차로 이제 숙소로 올라갑니다. 네. 거기 올라갈 때 이제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를 데리고 간 거예요. 구광모가 오바이트하고 난리가 났다. 그 자리에서. 네.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네. 네. 엘리베이터에서 그 저기 구토한 그 최태원. 네. 최태원 그 네. 그때 일입니다. 네. 떡시신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재용도 그때. 그때 네. 이재용이 그래도 제일 뭐 잘 버티더라. 해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도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 이재용 그럽니다. 네. 그런 썰이 있어요. 썰이. 영상으로 시인하는데. 자 문제는 일정표 보시면은 11월 24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11월 24일에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 관련된 얘기가. 원래 저기다가 숫자이라고 쓰진 않겠지만은. 네. 25일날 그냥 파리공항 출발. 그러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일정은 그냥 프랑스 일정이 끝나고 파리로 갔구나, 파리 공항으로 갔구나, 네. 라고만 인식이 되겠죠. 예. 자,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많죠.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거. 프랑스 하는 거. 에펠탑 1번, 2번, 네. 명품, 네. 3번. 세느강. 세느강. 뭐. 프랑스 파리 중간에 오드센 파리가 있어요. 그 인근에 네. 있습니다. 오오오. 거기에 네. 김건희 씨가 남자를 대동하고 가요.
아니 그 김건희가? 네. 김범수는 아니죠? 아니고? 윤석열은 떡실신 돼가지고 술 마시고. 아, 술 퍼마시고. 네, 어. 수소에 누워있고. 김범수는 아니죠? 아, 김범수는 아니지. 아, 예. 그 명예선데요. 아닙니다. 아니냐고 얘기했잖아. 안재택? 아니지. 아니지. 안재택 소진했고. 네. 네. 그거는 저희가 돌아온 4월 27일날. 네. 공개방송에서. 아, 쪼는 맛이 있는데. 할 건데. 예. 그 남자의 정체도 예. 저희가. 4월 27일날? 4월 27일날. 예. 아니, 그 뭐 그냥 경호원 남자. 아니요. 사진까지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그게 뭐 저기. 우리가 보면 알만한 사람입니까? 모를 사람일 수도 있어. 모를 사람이 있어. 모를 사람일 수도 있고 알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업계에서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 용도가 히트입니다. 원주 사람인가 혹시? 원주 사람은 그 진작에 그만뒀잖아. 네. 아, 여하튼 뭐 그냥 네. 상상을 할 수 있잖아. 뭐 네. 공개는 4월 27일 한다니까. 네. 네. 용도까지만 네. 저희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7일 특정 보도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문제는 삼성의 홍라희 씨 아시죠? 네, 예, 예. 네. 이건희 씨 네. 부인이기도 합니다. 네. 이정희 엄마고 네. 리움 미술관의 관장을 네. 오랫동안 했었죠. 저 옛날에 열린공감TV에서 보도를 하면서 수조원의 보험료가 들어가는 네. 그러한 그 전시들을 어떻게 이 염력이 짧은 코바나 콘텐츠에서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홍라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 있어요. 이 바닥에서는 한국의 모든 그 전시 바닥에서는 예. 그 정도의 수조원의 보험이 들어가는 전시를 하려면 홍라이를 통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홍라이와 연결고리에 대해서 열린공감TV가 그동안 보도를 했었고 거기에 나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김범수 네. 씨였기도 했었죠. 작년 4월에 일본에서 후미오 총리가 방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기시다 유코 여사, 그러니까 그 후시미오 총리의 부인이죠. 그분이 한남동에 있는 리움 미술관을 찾아갔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 김건희 씨가 있었었어요. 네. 아 그래요? 아무튼 이 리움 여기하고 엮여 있는 김건희 씨에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네. 4월 27일 날 다 나온다고요, 이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요새 너무 조용합니다. 12월, 1월, 2월, 3월 네. 넉 달 동안 김건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120일 그러니까. 정도 됐죠, 이제. 네. 그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 의혹이 충분히 네. 네. 가능한 그런 얘기도. 다시 있게. 기지개를 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기지개를요. 네. 아, 깨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아, 이제 총사 때문에 그동안 모든 게 다 이제 네. 묶여 있었는데. 한결의 완평 있잖아요, 이제. 네. 일어나! 네. 해외 순방 가야지! 자, 이번에 개항을 해서 떨어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네. 어디로 갈까요? 뭐 할까요, 이 사람? 뭐. 여러 지금 뭐 본인이 뭐 비서실장도 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낙선 인사를 가는데 또 불쌍한 천수 정천수 말고 이천수 데려가셨던지 뭐 근데 그러고도 있고 이제 계속 뭐 그 원희룡은 포기하지 않던데 지금 뭔가 자신한테 확실한 자리를 줄 거라고 믿고 있던데 원희룡이 낙선한 적 있었나요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선거에서 낙선한 건 처음입니다 예. 그러네 진짜 네 예. 선거에서 낙선 김건희 씨의 입장에서는 양평 고속도로를 실드 쳐준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을 원희룡 전 장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보답에 인사를 할 것인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의 인사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은 양평고속도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양평고속도로에서 김건희 씨 일가의 땅 관련한 프로젝트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것도 한번 저 열린공감TV에 찾아봤는데 네. 1987년도에 김건희 씨의 부친인 김광석 씨가 돌아가고 나서 거기에 대한 땅을 자식들과 모친에게 이제 분할해서 네,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원희룡 씨가 말을 하기를 선산이다. 선산을 설마 팔아가지고 뭐 개발을 했겠느냐 라고까지 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연도가 언제부터인지 어느 어떤 언론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열린공감TV가 찾아냈어요. 네. 찾아냈는데 조상무덤 땅을 개발을 하게 했던 그 첫 번째가 토지 지목을 변경한 해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냥 뭐 선산 그렇죠. 개발 못하는 네. 그런 임야를 네. 이 개발이 가능한 예. 그 땅으로 예. 토지를 지목을 변경한 그 예. 해. 형질 변경. 네, 형질 변경이라고 하죠. 예. 그 형질 변경을 서류를 예.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아, 봉투체로. 여기 보시면 행정 봉투체로. 강산면 1000-2번지 그러네. 형질 변경 서류. 아,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아, 예. 혹시 이것도
충식이 형 흘리고 간 거. 진짜로? 충식이 형이 흘리고 간 거를 저희가 입수를 하고 지적표에다가 다 있네. 여기 카메라를 보여주셔야죠. 아, 예. 지적표도 있고. 카메라를 보여주셔야죠. 그렇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충식이 형 그 주민번호 다 있습니다. 주민증, 주민증도 있고요. 나오고, 네. 예. 있고, 네. 어유 이거 뭐야 이거는? 메모지도 있고. 뭐 측량 토목 설계 네. 회사에게 네. 이렇게 영수증으로 네. 500만 원을 준 있고, 예, 네. 500만 원을 이쪽에서 받은 거죠. 그렇지. 예. 이쪽에서 500만 원을 주고. 야, 지적도가 다 있네 진짜. 임야 형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 지적도에다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해가지고 와, 공무원들과 짭니다. 지구 요즘엔 그 국토정보공사라는 네. 이름을 바꿨거든. 네. 지적공사일 때. 그러니까요. 예, 이 서류에다가. 공무원들하고 다 짭니다. 네. 양평군수. 양평군. 네. 양평군 요게 네. 몇 년도야? 2002년. 2002년이네요. 2002년이 한택수. 전 양평군수 할 때예요. 아. 그리고 김선교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 측량 신청인 김충식. 네. 야. 지적 측량 성과도 네. 이거는 저 김충식으로 이름이 돼 있고. 네. 얼마야 이게? 아, 잘 안 보여서. 충식이 형이 때. 네. 이거 37만 6천 원이구나. 요 입금표가 입금표. 예.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 아무튼 보이고요. 이 형질 변경 서류를 찾아냈는데 네. 이제는 절대 이 임야를 토지대장이고 네. 이 임야를 네. 사업 목적성으로 변경해 줄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렇지. 선사인데. 예. 나 근데 이 형 진짜 대단하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제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는 이게 김순수 씨가 갖고 있잖아요. 네. 모든 관련된 서류를 네. 보세요. 화면. 보시면 맨 윗칸에 처남 김땡땡 그리고 김진우 얘기하거든요. 네, 김진우 그렇죠. 김진우 두 명의 공유 지분이 경기도 양평군 강산면 병산이 1000-2번지입니다. 요 내용 요. 네. 아, 그러네. 1000-2번이에요. 네. 그걸 보면 김진우거든요. 예. 근데 왜 김충식이 형이 작업을 다 했을까? 아, 이건 내가 보니까 우리 충식이 형이 가져가라. 천수야 가져가라. 천수야 가져가라 그거예요. 왜냐면 네. 이천수 보고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천수가 가져온 거예요. 원희룡한테 천수야 원희룡한테 저라고 했는데 네. 정천수가 받아간 거야 이걸. 진짜 이천수가 내가 보기에도 네. 열린공감TV 가져가라고 네. 보도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아니 진짜 전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했잖아요. 힘든 네. 게 아닌가. 네. 그게 네. 이게 진짜 옛날에 원희룡이 고속도로 뭐 무슨 어디서 무슨 하수구에서 주웠다고 대장동 뭐 네. 그거랑 비교도 안 되잖아 이건 네. 지금 뭐 토지대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형질변경 신청서부터 네. 시작해서 실제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가짜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가짜 회사하고 같이 저거 한 거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땐 진짜 이거 저기 원희룡 둘하고 이천수를 불렀는데 네. 정천수가 받아간 거야 이거. 결국은 양평군에서 형질 변경을 허가해 줍니다. 예. 네, 허가해 주는 것도 있고요. 참 이러한 서류들을 저희가 입수를 했다. 자 이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분석을 할 겁니다. 요 양평 고속도로의 네. 그 비밀을 파헤치는 네. 큰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아 그럼요. 그렇잖아요. 또 특검으로 간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양평 고속도로의 끝자락. 예. 양평 고속도로 시작점이잖아요. 예. 우리가 예. 끝자락. 끝자락. 예. 열린공감TV에서 그동안 보도했던 용문산 관광단지의 네. 터널 뒤에 있는 터널을 지나서 신점리 일대에 네. 대한 작업이 끝났답니다. 아~ 그것도 김충수 씨의 지인이 얘기를 해줬어요. 야, 건이야. 네. 그 니들이 그 뭐 계속 가질 수 있을 것 같냐? 네. 아이고.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집니다. 네가 생각할 만큼 대한민국이 허술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허접하게 봤겠지만은 네. 그 허술하지가 않아 대한민국이. 나는 그냥 충식이 형 화이팅. 네. 자,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